뵈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물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물 하면은 너무 우리 주변에 흔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은 우리 생명의 필수 요소입니다. 신선한 공기 다음으로 물은 우리 생명이 유지되는 데 필수 조건에 속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물은 산소와 수소가 잘 결합하여 구성된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몸의 소단위인 세포는 그 생존과 기능을 발휘하는 데에 물이 매개체이기 때문에 물이 없이는 생명이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 물이 얼만큼 많으냐 하면 3분의 2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0파운드 되는 분의 3분의 2면 100파운드죠. 100파운드는 바로 물입니다. 상당히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물, 물이 없으면은 정말 힘든데 이 물이 어떠한 물이어야 건강에 유익하냐 하면은 깨끗하고 부드러운 물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 깨끗하고 부드러운 물이 오늘날 공기의 오염, 물의 오염, 땅의 오염, 모든 천연계의 오염으로 인하여 오염이 된 것입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히 슬픕니다. 물이 이렇게 소중해서 물을 많이 사용하도록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권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종류의 물을 추천하는가? 물의 종류는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수돗물은 무엇으로부터 공급이 됩니까? 강물, 그 다음에 호수물, 뭐 바닷물 이런 여러 가지 그 열려 있는 공기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물 이런데 이런 물이 오늘날 큰 도회지가 생기고 공업이 발달되고 농업이 발달됨으로써 엄청나게 오염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그 오염에 대해서는 아마 한 시간을 떠들어도 다 말씀 못 드릴 정도로 그렇게 그 다음에 그나 그뿐입니까? 방사선에 또 오염까지 있죠. 농약과 그러니까 농사짓는 농약과 화학 비료들이 또 다 물로 씻겨 내려갔죠. 또 가정에서 사용하는 합성 화학 물질들 비누라든가 뭐 표백제 뭐 여러 가지 집안을 청소하는 거 모든 것은 다 물로 내려가니까 말이에요. 특히 중요한 거는 방사선의 오염. 대기가 오염이 되었고 방사는 낙진이 산성비로서 우리에게 떨어지는 이런 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수질의 오염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는 물을 많이 잡수시라고 덮어놓고 권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어떤 물이 오늘날 이렇게 오염이 많은 오늘날 꼭 추천드릴 수 있는 물인가 하고 여러 책을 살피면서 리서치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증류수를 추천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증류수는 마치 빗물과도 같고 또 눈이 녹은 그런 물과도 같은 자연의 그 물로서
왜냐하면 이 핏물은 지금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증류수를 말을 하면서 비가 어떻게 해서 됩니까? 일단 물이 증발하여 공중에 올라가서 다 합하면 구름이 됩니다. 구름이 하얀 것은 물방울이 적다는 것이고, 구름이 시꺼멓으면 물방울이 아주 많이 모여 있어서 이제 무거워서 곧 비로소 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내려오거나 눈이 내려오면서 공기 중에 있는 모든 오염을 다 녹여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는 아주 오염이 대단히 심한 방사선의 오염이 가장 심한 그러한 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증류수는 대단히 오늘날 식용유로서 음료수로서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료수의 기준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음료수의 기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째로는 세균, 특히 대장균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무기 광물질, 그러니까는 inorganic mineral 이런 무기 광물질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올게닉 광물질 이것도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올게닉 광물질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 물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물을 우리에게 어떤 건강에 유익을 주는가? 이와 같이 깨끗하고 부드러운 물은 우리가 건강할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적당하게 사용하고 적당하게라는 말이 참 애매모호하시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먹는 방법, 그 다음에 외부에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옷이 다 더러워졌을 때 빨래하는 일, 이런 모든 것에 적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더 좋은 건강을, 그리고 질병 예방과 치료에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갈증을 해소 받을 수 있는 것은 물이 가장 좋은 액체이죠. 혈액순환의 필수입니다. 혈액을 희석을 시켜서 그 흐름이 유연하게 해주기 때문에 혈액 순환을 정상화시키는 것도 물입니다. 그 다음에 면역을 증진시켜 줍니다. 왜냐하면은 백혈구도 수분에 떠 있어야 되고 우리 피부의 진피에서 수분이 있어서 그들이 잘 유통되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교통이 막히지 않아야지 면역이 증진된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면역체, 백혈구가 하나하나가 다 건강하려면은 그들에게 수분이 충분히 보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조직과 세포를 정화시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근육 조직을 정화시키는, 그래서 노폐물을 배설시킬 수 있도록 그 세포나 조직의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모든 죽은 광물질과 노폐물을 다 용해를 시켜서 내보내는 작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특히 용해하는 작용, 희석시키는 작용, 부드럽게 감싸주는 일, 그다음에 조절하는 일, 그다음에 청결케 하는 일,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경을 안정시키고 신경을 아주 튼튼하게 하는 신경 강장제로서도 훌륭한
천연 치료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체온이 조절되는데 열이 있을 때는 해열시키고 또 우리가 추울 적에는 이 물이 가장 그 열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차가운 곳에다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위를 타서 아유 저 할 적에 스토브 옆에 몸을 데우는 거, 그 다음에 더운 물에 몸을 담그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옷을 더 끼어 입는 거. 그러나 더운 물에 몸 담그는 것이 추웠던 몸이 빨리 더워지기 때문에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참 물은 깨끗하고 부드러운 물은 엄청나게 훌륭한 천연 치료입니다. 그러면 제가 증류수를 추천드렸습니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추천드릴 만한 물이라고요. 그럼 증류수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뭐냐? 각각 모든 세포를 잘 생활하도록 활력을 공급해 줍니다. 또 물이 좋으면 소화 흡수율이 높아지고 신진대사에서 활성률도 높아집니다. 노폐물을 배설하는 데 나쁜 것들을 다 용해하는 작용이 강력하기 때문에 아주 좋겠죠. 그 다음에 인체의 근육 조직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무기, 광물질, 그 다음에 이런 때들을 다 정화시키는 작용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 다음에 노화 현상을 막아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물이 나쁘면은 이런 무기 미네랄이 많이 포함된 물을 먹으면은 담석증, 또 신석증, 백내장, 녹내장, 그 다음에 동맥경화증, 고혈압, 심장혈관 질환들, 관절염, 그 다음에 암, 각종 퇴행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무기 광물질이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이 증류수는 그런 것들을 다 용해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물을 얼만큼 먹는 것이 좋은가? 물은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됩니다. 성인에 있어서 매일 6 내지 8컵을 추천합니다. 8온스짜리 한 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6 내지 8입니다. 우리 몸에서 하루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호흡하고 땀을 흘리고 소변과 대변으로 배설되는 그런 것과 조금 더 필요한 것을 보충할 때에 6 내지 8컵의 8온스짜리 그것이 매일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언제가 물 먹는 시간이냐? 아침 식사하기 적어도 30분 전, 1시간 전이면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더 좋습니다. 나이 많이 잡수신 분은 신진대사가 조금 느린 편이기 때문에 물의 흡수도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얼만큼을 먹는가? 8온스짜리 2컵. 아침에 일어나면서요. 그러면 그거를 한꺼번에 다 먹느냐? 아닙니다. 물은 조금씩 요것을 네 번에 나눠서 그러니까 아침 식사하기 30분이나 1시간 전에 요것을 네 번에 나눠서 조금씩 그렇게 잡수시는 게 좋지 한꺼번에 다 잡수시면은 위는 갑자기 물이 들어오니까 확장되면서 특히 위 확장이나 하수가 있으신 분에게는 더욱 위에게
샥을 주기 때문에 안이 되고 그 다음에 몸에서도 몸의 혈액이나 체액이 다 희석이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꺼번에 물이 쫙 많이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우리 뇌에 있는 시상 하체에서는 이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하는 작용을 합니다. 빨리 배설을 시키도록 명령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한 모금씩 한 모금씩 여유 있게, 그리고 유약하신 분은 물도 음식처럼 한 모금을 물고 살살 물을 씹으십니다. 한 열 번쯤. 그러면은 타액과 온도가 조절이 되면서 잡수시게 되기 때문에 위에 부담이 되지 않고 온몸이 부드럽게 여유 있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침이 바로 물 먹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두 컵은 아침에 먹었지만 나머지 네 컵 내지 여섯 컵은 어떻게 먹죠? 그거는 두세 컵씩 식후 1시간 반 내지는 2시간에, 그러니까 식간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천천히 한 모금씩 한 모금씩 먹고 놓고 이것저것 하시다가 한 5분 후에 다시 잡수시고, 그러니까 사무 보시는 분은 책상 위에 놓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복해서 일하시는 분도 그렇게 놓고 아 요거 좀 하다가 또 와서 먹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적은 양을 자주 먹는 것이 여러 면으로 좋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장도 그렇게 해야 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식간에 얼만큼 잡수시면 되느냐 하면은 두세 컵을 다음 식사 30분 전까지 물 마시는 시간을 마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잡수시는 물은, 여러분이 요즘 썸머타임이기 때문에 10시에 주무시는 시간이라고 하면은 주무시기 1시간 전인 9시 전에 두 번째 식사나 세 번째 식사를 마친 1시간 반 후서부터 주무시기 1시간 전에 마시는 일을 모두 다 마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잡수시고 대개 1시간이 되면은 방광을 비우시게 됩니다. 주무시기 전에 방광을 비워야 우리가 잠들었을 때에 잠의 손상을 입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물을 먹으면은 우리의 소화기는 대단히 보호를 받습니다. 식사 때에 물을 함께 잡수시면 소화 효소가 희석이 되고, 물을 먼저 흡수를 해야 소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식사 때 물을 잡수시는 습관은 대단히 해롭습니다. 그나 그뿐입니까? 얼음같이 찬 물 또는 뜨거운 물을 잡수시는 것은 더욱 해롭습니다. 간이 나쁘신 분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잡수시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물을 이렇게 식간에 잡수시면은 소화를 돕기 때문에 소화가 다음 식사를 위하여 위가 비워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변비가 퇴치됩니다. 그러니까는 물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대단히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들으시는 분은 적어놓고 그것대로 습관화하시면서 생활을 하시면은 크게 유익을 얻으실 줄 압니다. 또 우리가 외부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참 유익하죠. 그건 대표적인 것은 목욕입니다. 목욕, 샤워,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몸에 그 노폐물을 배설하는 배설을 한 것을 몸에 붙어 있는 것을 깨끗이 청소하는 그런 작용이 되겠습니다. 더운 물에다가 목욕을 하시면은요,
우리의 근육이 대단히 유연해지고 우리 이 피부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신경이 안정이 되고 상당히 그 신경 진정제로서도 좋습니다. 그러나 찬물로 목욕을 하시면은 굉장히 활기차지고 그 정신력이 날로 증진되며 사실은 감기를 예방하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목욕을 자주 하시면 감기도 예방하지만 부인들께서는 이 하반신, 하복부, 이 자궁의 충혈이나 남자분들은 전립선의 충혈이나 이런 것을 예방 처리해주고 또 목욕을 잘 하심으로써 변비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신 이후에 피부를 살짝 그 타올이나 아니면 아기 같으면 또 유약한 환자면 손으로 문질러 주시면 대단히 좋아서 뇌에 쉼을 주고 진정제가 되기 때문에 그날 잠을 잘 잘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아침에 시간이 없으시면은 미국 사람은 아침에 주로 샤워를 합니다. 저녁에 샤워를 하면은 미지근한 물로 하면은 우리가 신경이 안정되어서 깊은 잠을 이루며 아주 릴렉스를 빨리 합니다. 어떤 분은 릴렉스를 잘 못하는 체질은 이불 속에 들어가서 적어도 3시간 내지 5시간이 되어 거의 새벽녘이 되면은 몸이 릴렉스가 되기 때문에 그때 깊은 잠을 자는데 알람이 울리면서 깨우기 때문에 아주 불쾌하고 찌뿌드드한 아침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그러나 저녁에 이렇게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나 목욕을 하시면 들어가면서 금방 잠에 들 수가 있습니다. 왜? 온 전신과 근육과 피부과 모든 것이 릴렉스가 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침에는 시간이 없으면 미지근한 물이나 서늘한 물로 그냥 한번 쭉 끼얹거나 아니면 그냥 샤워를 가볍게 하거나 아니면 조그만한 핸드타올에 찬물을 칠해가지고 손등부터 온 전신을 그 다음에 발등부터 온 전신을 그리고 등과 가슴과 엉치나 이런 데를 다 마사지를 한번 쫙 하고 마른 타올로 몸을 닦는 것으로 하면은 커피를 안 잡으셔도 정신이 아주 깨어나고 그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하는데 활기가 몇 배로 증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이 나고 나면은 반드시 샤워를 가볍게 하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피부에는 1쿼터 많은 고거에 땀샘의 그 구멍이 몇 개 있느냐 하면은 10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땀이 나길 시작하면은 그냥 땀이 툭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게 가슴팩이와 등과 머리와 요 귀 뒤에 머리 난데와 이런 데로서 뭐 목에 뭐 땀이 엄청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슬슬 좀 산책을 하면서 아직 에어컨 있는데 들어가지 않고 왜냐하면 땀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에어컨에 들어가면 혈액순환이 샥을 받습니다. 땀이 이제 들지요. 땀이 들면은 반드시 가볍게 샤워를 하시고 입었던 옷은 벗으시고 새 목자 흰색의 목자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하루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하시고 나면은 반드시 땀을 흘렸을 때 그 노폐물 처리가 땀샘이 땀을 내어줌으로써 우리 몸에서 노폐물이 밖으로 나왔지만 목자 옷이 흡수해 나간 거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닿는 옷은 반드시 목자 옷이 되어야지 나일론은 흡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샤워를 해서 땀을 씻어버려야 말끔하게 제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재흡수가 됩니다. 애쓰고 배설시킨 것을 재흡수가 되면은 그거 섭섭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수치료로서는 뜨거운 물에 발 담그기 그 다음에 더운 물과 찬물로 찜질하는 거 그 다음에 스팀을 기관지염 있을 때
곱기로 들여 마시는 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수치료를 말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리가 물을 이렇게 열심히 적당하게 마시면은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은요, 그 끈적끈적한 이 꿀같이 끈적끈적하게 된그 혈액이 아주 부드러워지고요. 그러니까 피가 엉기지를 않고 잘 순환이 부드럽게 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당뇨에 합병증이 있으신 분, 그 다음에 중풍을 맞으신 염려가 있으신 분이나 맞으신 분, 고혈압 환자, 온갖 종류의 심장 혈관 질환, 그 다음에 여러분 다리가 갑자기 오그라드는 것 같이 자다가도 다리를 뻗으실 때 경련이 일어나는 그런 거 있죠. 그 다리가 막 몹시 아프죠. 그것이 사실은 다리 쪽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다리의 안자이나 다리에 오는 협심증이라고 볼수 있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심장 혈관 질환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예방을 하시려면은 말씀드린 대로 깨끗하고 부드러운 물을 하루에 매일같이 꾸준히 물 먹는 시간에 그렇게 먹으므로써 유익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날 같이 이렇게 참 깊은 산이 없어지고 숲이 없어지며 천연계가 파괴되는 것은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본래 이 숲이 우거지고 산이 높으면 그 옆에 무엇이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반드시 강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을 올라가다 보면은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폭포수가 흐르고 있죠. 왜냐하면 물이 이 비가 오면은 이 나무의 뿌리를 통해서 땅밑 깊이 들어가서 그것이 다시 압에 의해서 솟구쳐 올라옴으로써 산 중턱 혹은 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반드시 호수도 있고 거기에는 샘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솟구쳐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넘쳐서 흘러서 내려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폭포수입니다. 이것은 물 정화 시스템입니다. 우리 천연계는 본래가 이 물을 정화시키는 모든 것이 그한 높은 산이나 또이 늪이나 뭐 이런 데서 이것이 다 천연계의 수분을 조절하면서 늪이 없으면 비가 왜냐하면 늪에서 물을 보존하고 있다가 적당히 이것이 증발해서 올라가서 구름이 돼서 그것이 비가 돼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연계가 파괴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많은 인간들이 건강을 잃고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꼭또 만나 뵙게 되기를 약속하면서 오늘